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1차 접종을 했는데 너무 아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2차 접종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부작용 걱정 때문에 2차 접종을 미루는 경우도 30만 명 정도 된다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이런 네. 경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1차 접종 후에 2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근육통 발열의 증상이 아니시고요. 국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면 주로 신경계라든지, 심장의 통증이라든지, 또 이런 혈관계,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루 이틀의 부작용이 아니고 뭐 짧게는 한 달, 길게는 5개월까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이런 분들의 걱정은 이 부작용이 계속 평생을 갈 건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좋아질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시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진료를 좀 쉽게 할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병원이나 의료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도 상담을 했지만 대부분 다 모르세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 이런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들에 대해서 원인과 진단과 치료법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가 국내에서 좀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중증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모아서 전문가 토의를 거쳐서 전문 병원, 이 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주고 의료진과 접촉을 할수 있게 해준다면 또 많은 분들이 좀, 아, 2차 접종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2차를 합수할 수 있고 또 1차 접종에 두려움이 있던 분들도 접종을 좀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가서 좀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? 지금 같은 지금은 돼 있질 않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 순환기 내과를 가시고요. 상황에서는. 이렇게 뭐 신경계가 발이 저리면 신경과를 가시고요. 다리가 멍이 들고 혈관이 잘좀 이상하다면 또 혈관 내과라든지 류마티스 내과를 가시는데 사실은 솔직히 저도 모르지만 대부분 다 모르세요. 그게 왜냐하면 연구가 된게 없기 때문이고, 하지만 그게 말씀드린 1, 2주에 끝나는 부작용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간다는 점이 조금 걱정스럽기 때문에 네,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내에 이런 사례를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